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믹서를 만지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당황하고 실수하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간혹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정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향 오퍼레이팅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한 네 가지 섹션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옛날에는요, FOH 엔지니어밖에 없었어요. 오퍼레이팅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FOH의 믹서를 가지고 모니터링까지 다 이제 커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안 그렇죠. 조금 환경이 바뀌어서 FOH 엔지니어보다는 모니터 엔지니어의 중요도가 많이 부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 엔지니어가 얼마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음향을 잘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FOH 엔지니어는 청중을 위해서 오퍼레이팅을 하는 거죠. 관객을 위해서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니터 믹싱하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요, 연주자들을 위해서 있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트랙 녹음도 모니터 엔지니어들이 요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멀티트랙 녹음은 그냥 걸어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모니터 엔지니어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연주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니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곳에 있는 스테인웨이 피아노, 가장 좋은 피아노를 이제 그냥 내놓는 게 아니고요. 명장이라고 하는 그 조율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이 직접 조율을 한 다음에 최고의 피아노와 최고의 조율사가 조성진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불편함 없이 잘 공연할 수 있도록, 연주할 수 있도록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니터 엔지니어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주자, 뭐 찬양 인도자, 아니면 세션, 뭐 밴드, 이런 분들이 연주하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모니터 엔지니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 규모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엔지니어를 따로 이제 주겠지만, 교회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혼자서 그걸 다 커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요, 보통 이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에 아마도 세팅을 하고 리허설을 할 거예요. 리허설을. 그러면 그때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처음부터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맨이 되는 사람, 키가 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컬 쪽에서는 리드 보컬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인도자,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 쪽,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쪽에서는 리드 인스트루먼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드 섹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만족스러운 모니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리드 싱어 같은 경우에, 인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곡에 대한 스코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뭐 키업을 한다던가 이제 브레이크를 건다던가 뭐 그 다양하게 인도자가 그 분위기와 환경을 보고 가면서 주의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리드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밴드 쪽에 이제 세션 쪽에 있는 많은 친구들한테 사인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리드 인스트루먼트가
그 만들어가는 그 맛깔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다 그쪽에서 하게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잘 컨트롤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리드 인스트루먼트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메인 건반이 그 역할을 많이 하죠. 메인 키보드가 시니사이저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도자하고 건반 그 둘이서의 그 눈맞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이 건반이 다시 이제 그 세션 쪽에다 잘 조율을 해서 좋은 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음악성 있는 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두 사람한테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그 모니터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합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타임이 중요해요. 비트가, 그러니까 싱크가 맞아야 되는 거죠. 싱어들이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모든 기타라든지 모든 아키틴 세션과 싱어들이 비트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웨지 모니터라고 이렇게 이제 땅바닥에 놓고 쓰는 거를 모니터 스피커를 웨지 모니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임을 어떻게 맞추냐면 대부분의 드럼 소리로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죠. 근데 예를 들면 모든 드럼 소리를 다 집어넣어져 버리면 정말 지저분한 소리가 되고요. 소리가 되게 커지게 되고 스테이지 자체가 정말 노이즈로 아주 시끄럽게 돼요. 그래서 드럼 쪽에서 특히 우리가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버헤드하고 그다음에 탐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오버헤드하고 탐을 적절하게 모니터, 엣지 모니터에다가 싱어 쪽하고 세션 쪽에다가 각자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드럼의 탐 소리와 오버헤드 소리를 잘 맞춰가지고 서로 이제 악기 팀하고 싱어 팀이 타이밍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인이어 모니터링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보통 인이어 모니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클릭음을 넣어주잖아요. 비트음을 뭐 110에 할 거냐 아니면 120에 할 거냐라는 것을 딱 메트로놈 소리를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모니터 인이어를 쓰고 들으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연주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추고 있는 데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조그만 환경 가운데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장비를 보완을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인이어 쪽에다가 조금 돈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이제 음향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싱어 쪽하고 스트링 쪽 같은 경우에 음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약간 플랫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리드 싱어도 약간 플랫 되고요, 백 코러스도 플랫 되고요, 막 이런 팀들을 간혹 보게 돼요. 그것이 노래 실력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엔지니어가 신경을 써, 모니터에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음을 찍어주는 어떤 건반의 소리라든지, 뭐, 기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율이 안된 기타를 치게 되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시끄러운 환경에서 조율도 안된 기타를 막 쳐봐요. 좋은 노래를 만들어 가기에는 방해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잘 해주면, 음악과 그다음에 보컬의 소리가 잘 믹싱,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고 하면은 뭐 화음도 정말로 좋게,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팀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지 모니터를 쓰게 되면 스테이지 자체가 웨지 모니터를 많이 쓰면은 좋긴 해요. 많이 쓰면은 이제 각자에게 이제 모니터를 주고, 그다음에 그 소리 볼륨을 좀 줄여야 되는데, 웨지 모니터를 많이 놓고 거기다 볼륨을 좀 크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웨지 모니터를 주게 되면은요, 그 볼륨을 줄여야 돼요. 웨지 모니터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요, 그 관객석 쪽에, 이제 FOH 쪽에 에는 하우스 쪽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무대와 관객 쪽, 하우스 쪽은 소리를 조금 좀 아이솔레이션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안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놓치고
너무 이제 모니터 스피커 소리를 너무 크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 그것은 뭐 싱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잘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보완하던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올려주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하우스 쪽에는 소리가 막 깨지거나 소리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면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장비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인이어 쪽을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로 쓰기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야 여러분들의 소리 듣는 것을, 그러니까 인이어를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답답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제 불편하기 때문에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빼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분위기 환경은 자꾸 인이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공연회 자체가 워낙 좁아지게 되면 웨지 모니터를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인이어로 채워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서 없이 제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제가 예전에 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